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 하나됨의 원리 중에서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과 지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무엇을 믿으며 무엇을 알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의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가치를 외모로만 보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사람의 진정한 가치,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내면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상교회의 가치는 교회 크기나 조직이나 사람 숫자나 모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내면에 무슨 생각과 무슨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교회는 한 가지 믿음과 한 가지 지식만 있어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가 일치하여서 해야 할한 가지, 아주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여러 가지 믿음과 박학다식한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지식의 전시장이나 다양한 믿음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곳이 아니다. 나는 할수 있다. We can do 하면서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말하는 믿음의 전시장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 지식의 전시장이나 다양한 믿음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곳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에 대한 지식에만 집중해야 되고 그것만을 고집해야 하고 그것만을 보존하고 그것만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 과거의 신앙의 선조들, 사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지식만이 인간의 생명과 가치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주교를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천주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천주교가 잘못된 이유는 다양한 믿음을 제시하고 있다. 천주교는 믿음의 대상이 다양해요. 어떻게 보면 천주교는 믿음의 박람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박람회. 천주교도 천국을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믿음만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믿음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천국에 갈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천주교에서도 예수 믿음을 말해요. 또 성모 마리아의 중재설을 말합니다. 성자들의 중보 기도서를 말합니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종교들을 인정하고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들의 방식을 통해서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천주교는 그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천국에 갈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은 천국에 갈수 없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믿음과 지식만이 천국에 이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말씀은 아마도 이 시대의 지식 전달 수단을 말하는 것 같은데 지금과 같은 말세지말, 지금은 말세 중에서도 말세지말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때에는 인터넷이나 또는 SNS를 통해서 걷잡을 수 없는 지식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인터넷,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많은 지식과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이 정보와 지식을 SNS를 통해서 순식간에 뭐 1초 만에 막다 퍼나르죠. 사람들은 엄청난 정보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면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영혼들이 방황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다니엘이 예언의 말씀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이 받은 진리와 구원의 말씀을 잘 간수하고 봉함하라. 그리고 택함 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드러내라. 예수님께서도 귀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했죠. 현시대 교회는 지식의 전시장 같고 다양한 믿음과 확신을 제공하여 가능성을 창출하는 그러한 기관처럼 보입니다. 목회자들은 현란한 세상 지식과 수사적인 감성과 혹은 코미디적인 만담으로 강단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지식만을 고집하며 전하고 가르치고 설교를 해도 세상은 너무나 매혹적이어서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교회에서 예수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강조해도 세상은 너무 매혹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강단에서 세상의 처세술이나 성공비화나 인문학적 강의 같은 이야기나 또는 마음 편하게 듣고 잊어버릴 수 있는 유머거리를 나열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더욱 세속적으로 부추긴다면 어떻게 성도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은 온 교회가 온 세상의 성도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알고 배워야 할 하나의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마지막 시대에 성도들이 끝까지 붙잡아야 할 두 가지를 말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예수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에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이 두 가지로 인해서 고난과 손해 또는 순교를 당하기도 하지만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이유는 교회 규모가 작아서 무시를 당하는 것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뭔가 개신교인들이 도덕을 지키지 못해서 핍박을 받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성공해서 보란듯이 자랑하지 못해서도 아니고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로 세상에서 핍박받는 이유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믿음을 굳게 지키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진리만을 고집하고 사수하는 성도는 마지막 시대에 핍박과 순교를 당할 수도 있지만 오직 예수 믿음과 진리로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대적하고 죄를 이기고 승리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 우리를 향해서 왜 너는 교회를 크게 세우지 못했냐? 왜 너는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했냐? 왜 너는 교인들을 많이 모으지 못했냐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왜 너는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지 않았느냐고 책망하시고 그로 인해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구원의 첫 단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또 사도들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온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불경스러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인간의 몸을 가진 예수님이 어떻게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을 끊임없이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기적과 역사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셨고 하늘의 말씀, 거룩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전해주셨어요. 바로 그것이 사복음에 다 깨알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방인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음의 고백과 예수 믿음의 삶은 장차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련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인정하는 것은 사회적 기득권이나 모든 특권을 포기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내가 예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로 굳게 믿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모든 특권과 여러 가지 편리를 내가 선택할 것인가? 이런 기로에 서 있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로마 황제의 기독교 핍박 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재산과 권리를 박탈당하고 노예나 천민으로 강등되어서 멸시와 고통을 당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시대에.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까? 지금은 너무나 평화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핍박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성도들은 협잡과 권모술수로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을 버리지 않는다면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따를 수가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고백은 신령한 유익이나 천국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위험과 고통이 따른다는 사실도 우리가 같이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섬기는 것은 바울처럼 로마 시민권도 포기하고 세상의 자랑거리인 가문과 특벌과 기득권을 마치 배설물처럼 여기는 그러한 우리 결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바울이 고백했어요. 바울도 자기의 기득권을 다 포기했어요. 바리새인의 그런 기득권, 그리고 로마 시민권의 기득권, 그리고 자기가 가진 학식과 학벌의 기득권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산다면, 그저 세상에 흘러가는 유행을 따라 산다면은 그는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죄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기도 해요.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능력이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교회와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삶으로 살아야 하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교회는 온 힘을 다해 또 온 성도들이 한마음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굳게 믿고 그 믿음을 반드시 일치하여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동물의 왕국 같은 TV 프로를 보면서 신기한 장면을 봤어요. 사나운 맹수, 사자나 호랑이가 얼룩말을 공격해요. 그런데 이 얼룩말은 떼를 지어서 있죠. 그때 얼룩말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서로 뭉치는 거예요. 얼룩말들이 서로 뭉쳐서 맹수들을 뒷발질로 공격하면서 서로 하나가 될 때 맹수의 밥이 되지 않지만 만일 얼룩말들이 뿔뿔이 흩어지면 그때는 맹수가 달려들어서 단번에 목을 잡아 뜯어서 죽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세상의 악한 세력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는 온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단단히 뭉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로 뭉쳐야 그 시대의 핍박과 환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예수님 나 알아,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 이런 지식이 아니라 실행적이고 경험적인 지식,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느꼈고 체험했던, 겪었던 영적인 그런 경험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본받는 삶의 지식입니다. 불신자들은 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은 저 멀리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가만히 있는다. 모든 일들은 인간이 알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계시고 함께 채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나의 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름만 알고 주소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함께 대화도 하고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여행도 가고 결국은 함께 동고동락하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과 교제해요? 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합니까? 거룩하기 위해서, 거룩하기 위해서. 그 목적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셔서 우리와 같이 연약함을 몸소 체험하셨지만 예수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셨어요. 예수님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라고 거룩함의 비결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깨끗해져라. 사도 바울은 아주 간단하게 거룩함의 비결을 말씀해 주었는데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너무너무 확실하고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무엇으로 거룩해집니까? 우리가 아무리 인내하고 참고 그리고 노력하고 이를 바득바득 갈아도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고 기도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이에요.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66권 특히 신약 성경을 보면 모든 말씀이 다 거룩함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떻게 죄를 씻고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악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죄를 이기고 세상의 죄된 풍조와 유행을 이기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가정에서 또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거룩한 성도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가?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에 보면은 물질의 복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물질의 복은 우리가 구하면 안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의식주를 공급하신다는 뜻이지 절대 어떤 축복도 어떤 것도 거룩함 위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많이 주셨어요.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사와 복을 받아서 거룩하게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 것입니다. 반드시 거룩함이 맨 위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그 당시 타락하고 악에 가득 찬 시대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신 것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본받아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지식.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몸과 영혼 속에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인이 박혀야 됩니다.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우리 몸 속에 세포 속에 성령의 거룩한 지식이 또 경험이 인이 박혀야 돼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사람은 믿는 대로 아는 대로 변화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육체에서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육체로 변화가 됩니다. 내부에서 우리 내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믿음, 예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우리 육체적인 삶이 거룩하게 변화가 될 수 있다. 변화는 내 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우리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즉 그리스도로 가득 찬 성숙의 정도까지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까지 예수님처럼 그렇게 가득 찬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성령으로 동행하면은 어느 땐가는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성숙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단군 신화죠. 곰이 사람이 되었다는 단군 신화를 건국 이념으로 하고 홍익인간을 인간의 모범으로 삼고 있습니다. 홍익인간이라는 말은 인간 세상을 넓게 이롭게 한다 하는 뜻인데 이 홍익인간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올바른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 건국 이념이 참 좋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한다. 그런데 홍익인간에는 영적인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선과 악을 분별하여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어가는 성숙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법을 잘 지켜야 되겠죠. 그리고 교통신호도 잘 지켜야 되겠죠. 나쁜 말도 하지 말아야 되겠죠. 도덕군자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거룩한 성품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먼저 성령으로 우리 영혼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무례하거나 막무가내로 제멋대로 행동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본을 따른다는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막 살지 않아요. 되는 대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 영혼이 변화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성숙해야 하느냐? 또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세상에 풍조와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 가득 차 있는지, 이 엄청난 세상에 거짓된 유행과 속임수 가운데서 우리가 거기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예수는 믿는다고 그래요. 나는 교회를 다닌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온갖 종류의 세상 지식과 유행에 휩쓸려서 죄악의 늪에 빠지게 되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입니다. 여기서 사람의 속임수라는 말은 주사위로 도박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속임수는 도박이에요. 도박. 죽음의 게임이나 교활한 속임수입니다. 우리가 러시안 룰렛 게임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죠. 그 권총에 여섯 발의 그 총알이 장전이 되는데 그 여섯 발 중에 하나만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팽 돌려서 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이 맞을지 몰라요. 러시안 룰렛 게임이 바로 세상의 속임수다, 그 말. 뭐 아니면 도. 이것이 세상에서 마귀가 장난치는 도박 게임입니다. 결국 마귀가 주는 사람들의 노름이나 죽음의 주사위 게임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명확하고 가장 영원하고 가장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또한 간사한 유혹은 속이는데 능숙한 솜씨, 야바위꾼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속이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어느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능란한 사기꾼들이 바로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은 마치 타짜와 겨루는 노름판과 같습니다. 과거에 타짜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었는데 저는 본 적은 없지만 타짜는 속이는데 능력자이기 때문에 누가 겨루어도 타짜를 절대 이길 수가 없다. 그게 그 영화의 내용이에요. 그 타짜의 원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마귀 사탄이죠. 뱀이죠. 도박 게임에 빠진 사람들에 대한 루포를 제가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 카지노나 도박은 절대 이길 수 없는 게임이래요. 물론 일시적으로 한두 번 해서 돈을 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본성은 돈을 따면 어떻습니까? 멈춰요? 더 따고 싶은 욕망이 생기죠. 그래서 거기다 자꾸 돈을 거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은 거기서 멈추지 않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까지 가면 지는 것이 이 도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사람은 그 기계를 이길 수가 없는가? 카지노 기계 승률이 사람의 승률보다 항상 조금 높게 조작이 되어 있대. 그래서 카지노 노름을 하는 사람들, 이런 이제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가면은 100이면 100 다 거지가 되고 패인이 된다는 거예요. 절대 이길 수가 없대요. 몇 번은 이길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미끼죠. 세상에 여행을 두는 사람은 카지노 앞에서 빠진 꼴을 돌리는 도박꾼과 같다. 우리가 세상에서 여행을 바라고 세상에서 무엇인가 우리가 한탕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도박하는 사람과 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는 여러 종류의 유행하는 정치적인 정책과 철학적인 사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까지 수많은 종류의 정책과 사상과 사조가 변화무쌍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옛 사상이 현대에 회자되고 과거의 사조는 미래에 회귀합니다. 그러면서 시시각각 가치관과 윤리의 도덕과 신념이 바뀌죠. 그래서 과거의 적이 미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댓글 부대라는 영화가 히트는 치지 않았지만 나왔는데 거기 명대사가 있어요. 그 명대사 보고 제가 박수를 쳤습니다. 좋아서 박수 친 게 아니라 너무 딱 맞는 말이기 때문에 100% 진실보다 진실이 섞인 거짓이 더 진짜 같다. 이게 댓글 부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다시 말하면 100%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보다
거짓이 양념처럼 적당히 섞여 있는 사이비 이단의 가짜 진리를 사람들은 더 열광하고 더 좋아한다. 그 말. 우리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성경 말씀만 전하면은 재미가 없어요. 거기다가 이것저것 양념을 좀 재미있는 말이라든지 세상적인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은 잠자다가도 잠이 싹 달아납니다. 왜 그럴까요? 댓글 부대에서 말하는 그 대사의 명대사의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100% 진실보다 진실이 섞인 거짓이 더 진짜 같다. 진짜 진리와 가짜 진리의 차이는 변하지 않음과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어느 시대든지 변함이 없지만 사단의 가짜 지식은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각각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변하면서 눈치를 채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리, 확실한 진리를 따르고 붙잡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단의 속임수와 죽음의 룰렛 게임이나 종잡을 수 없는 수많은 사조와 사상의 홍수에 휘말려서 오리무중에 빠져서 결국은 사탄의 희생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 사탄의 이러한 현란한 전술전략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 예수 믿음과 예수님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하나 된 교회와 성도만이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고 마지막 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하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의 속임수와 유락천금이나 사조 또는 유행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이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에 전력 투구해야 하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누구요? 그리스도를, 우리의 온전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큰 문제는 성도들이 교회 강단에서 약간의 기복적인 이야기가 섞인 설교에 더욱더 열광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삶을 어떻게 닮아가느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면 어떤 설교도 경계심을 가지고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은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오직 성령으로, 성령의 도우심만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우리에게